이번 주에 대장동 관련해서 첫 재판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는데 한 장관 얘기를 했으니까 요 얘기부터 할게요. 이 대표 구속영장이 다시 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무죄는 아니지 않냐. 유죄 중형이 선고돼서 수감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자신의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발언일까요? 그쵸.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니까, 뭐. 정말 승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니,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원칙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한 얘기. 건데, 또, 어떨 때 물어볼 때는 수사 상황에서 일일이 이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다가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계속 이제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봐야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위증교사 부분은 기소를 당장 먼저 분리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부적절한 그러니까 현재인 이제 것 같아요. 영장 재청구 같은 경우에도 재청구하면 그럼 비회기 중에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또그 시사저널인가 거기서 이제 단독으로 기사 낸 거에 따르면 예. 12월 9일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정기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났 끝나고 예. 근데 이게 꼭 그러면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에서 바로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거는 그냥 지금 바로 이제 기소를 그냥 하고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또 무슨 응모심을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수사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뭘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 있으면 지금 기소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판에서 승부를 겨루라. 네. 그러니까 이 대표도 이제 재판에서 좀 무력감을 느낀 듯하게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정성재 선생님은 어떻게 억울하다라는 보셨어요? 건데, 뭐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그분 살아있으면은 계속 수사하고 당연하죠. 기소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어느 정도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면죄부 받은 것은 맞지만, 이거 무죄라고 계속 뭐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야당 당대표 지도자로서 우뚝 섰다, 막 이런 모양새, 비명계는 처단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재판 과정 중에서 뭐 유죄 판결 받고, 뭐 자칫 잘못해서 법정 구속 당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너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재판의 리스크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이거 우리가 억울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무죄 같아요. 호소인 무죄 같아요. 호소인. 예, 네, 무죄 호소인. 무죄 예. 네. 구걸자. 그니까요. 아니,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죠. 야당 대표라고 수사 안 하나요?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수사를 하는 건데 마치 그냥 나는 이 거기서 늘 예외가 돼야 돼요. 이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선생님. 아닌 거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상식은 뭐냐면, 불구속 재판 원칙. 그걸 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난리를 쳐요? 500페이지나 되는 PPT를 4시간 동안 하고, 혐의가 중하니까. 1600페이지가 되는, 아니,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정말 중하고 정말 있으면요, 10장만 해도 돼요. 의견서 한 20페이지. 우리가 보통 재판 많이 하시는 뭐 변호사들 알겠지만, 뭐 없을 때 길게 써요. 뭐 있을 때는 그거 한 장만 딱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결정이 나요. 뭐 없으니까 이러는 건데, 왜뭐 없으면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동안? 1년 반 동안 300번 압수수색하고, 이제 와서 뭐, 아이고,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아닙니다. 당연히 알죠. 그러면 아니, 야당 대표를 이렇게 아닌데, 1년 반 동안 아닌 것처럼 300번 이상 수사 얘기하니까.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구속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동안 뭐 했냐. 한동훈 장관이 아까 뭐 정치 얘기도 했지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고 실적 내고 싶었던 건딴거 아니에요. 이재명 구속이에요. 무슨 뭐 이민청 이런 거는 그냥 곁다리고 이재명 구속시키면 그다음에 내가 아 법무부 장관 역할 했어. 나 이제 정치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탄핵당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이런 얘기 했어야 된다. 구속영장 불구속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구속 수사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했으면 이런 말안 나오죠. 아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나중에 다 유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무죄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제 무죄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런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무죄 호소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럼 구속의 필요성이 부인된 거예요. 그건 검찰이 잘못하고 무능력했던 건데 죄가 없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 이걸 정치적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층차가 다른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본인의 모든 혐의가 사실은 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다 무죄 호소인이에요. 법정에 따르면 무죄를 주장한 의뢰인이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면 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피고 입장에서 유죄를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건데.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엔 구속 호소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속에 목을 매냔 말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구속 호소인이에요. 아, 변호인은 그런데요. 그럼 민주당이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로펌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전체가 피의자 피고인 전부예요. 피의자나 어떤 피고인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아, 그렇죠. 피의자야. 그런데 민주당은 다 법정에 가서 그럼 다 유죄를 호소해요? 아니, 민주당은 그 왜 이렇게 법률 쓰려고 난리예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그 재판에서 이 장면도 화제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락을 못하게 사건 관계인자들 뭐 공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보석 이렇게 해주고 이럴 때 연락하지 말아라. 그럼 연락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서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여요. 아니 뭘 그래요. 고맙다는 거지. 나에 대해서 불지 않아서 고맙고 앞으로도 나에 대해서 불지 마. 그거 당부하기 위해서 안아보자 그런 건데 이재명 당대표 법률적으로 무죄 호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그 야당 지도자고 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은 유동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 때문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20명 이상이 구속당했거나 재판받고 있거나 조사받고 있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이게 어찌보면 검찰의 논리인데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21분이 뭐 구속됐다? 아니 검찰이 어쨌든 수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돈을 줬거나 이재명 대표도 뭘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횡령했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적을 받았거나 이런 걸로 다 구속된 분들이에요. 이재명이 돈 받으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서 아, 저 사람들도 돈 받고 구속됐으니까 이재명도 같이 구속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이런 문제들로 대부분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재명하고 연결시켜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단식 이제 끝나고 나서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되거나 시작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2, 3회 정도 재판을 받으러 이제 다니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또 이 백현동 대북송금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되면 그 재판이 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를 좀 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네, 접어들게 돼서 다음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당대표도 일단은 뭐 대충 이제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될 테니까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사인도 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는데 재판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할 건지가 더 예. 궁금해요. 아. 근데 민주당 흐름을 잘 읽는 한 언론사에서 한 2주 전쯤에 이재명 당대표 개항에 출마한다. 그런 식의 기사를 쓴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도 끝났고 이제 첫 재판에도 나왔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움직임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1번 관심사가 그래서 당내 분위기 어떻게 수습할 거냐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 168명에 대한 이른바 수박 당도 감별 명단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민주주의를 묻는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 이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강성 지지층에서 그냥 올리신 글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그런 거에 동조하거나 감응하는 메시지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처단해라 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던데 새누리당이 망했던 게 진박 감별사가 나오면서 망했다. 그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마 당대표가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게 일부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의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런 움직임에는 좀 선을 이재명 대표가 긋는 게 슬기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을 두고 네. 지금 갈등을 안 만들려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아니요. 처단해라는 신호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진영 내의 갈등과 혼란 또 분당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기 수습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뭐냐. 비명계를 감싸 안는 거죠. 이제 본인이 이겼잖아요. 야당 지도자로 통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있어요. 뭐예요? 비명계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처단할까? 그거 연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차도살인일 겁니다. 차도살인. 그러니까 이재명 차도살인요? 대표가 직접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정청래 의원 등을 통해서 사실상 차도살인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민주당에서 수박 얘기가 쉽게 나오지만 그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수박이라는 말은 금기어였어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나쁜 말이었고 아픔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수박 아무렇지도 않지만, 근데 그 수박 논란이 다시 일으켜진 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쟁점이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항상 논란을 부추기고 나서 그냥 계속 관망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당내 분란을 방관해요.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속 긁어주는 거는 친명계 인사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뒷짐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 하시는 거 기분 좋게 흐뭇하게 보고 계시겠죠. 정청래 의원이 정치를 이재명 대표보다 더 오래 했고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거나 정청래 의원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무슨 이 수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게 된 계기는 딴 거 없어요. 가결됐기 때문이에요. 가결 투표 전에는 당내에서도 이 용어 사용 금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가결되면서부터는 그게 어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당 지지자들이 아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감별 농도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섯 가지 뭐 내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대의원제 폐지나 불체포 포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제가 저는 계속 대의원제 폐기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나름 과학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더 탐사에서도 보니까 29명 가릴 때는 이것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인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양적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했더라. 그러니까 이거랑 그거랑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다 찍어 모으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